그때 호원동에서 무슨 사건이 벌어진다는 건 확실해요. 형사님 수첩에 그렇게 적혀 있었어요. 내 수첩에요? 형사님 수첩 뒤쪽에 메모지가 고쳐 있었습니다. 1989년 경기남부 사건, 1995년 대도 사건. 아니, 그렇게 적혀 있다고요? 확실합니까? 미래의 내가 본다는 걸 알고 있었어. 혜영아, 웬일이야? 어제 잠깐 보러 갔었는데 몸 좀 어때? 괜찮아? 먹어.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. 저 어렸을 때 형 사건 해결해 주신 형사님 있잖아요. 이재한 형사님. 혹시 그분이 여기 뭐 맡긴 게 있지 않았어요? 그걸 네가 어떻게 알아? 그 형사님한테 전화가 왔었어. 우편물을 보낼 텐데 중요한 거니까 절대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말고 자기가 찾으러 올 때까지 꼭 좀 맡아달라고. 우리한텐 엄청 고마운 분이잖아. 그래서 지금까지 안 버리고 놔둔 거야. 언젠가는 찾으러 오시겠지 하고.